개인정보가 개인 자산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2차 범죄나 피해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수신자와 발신자 이외에는 누구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요.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 시간입니다. 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와. 잠깐만.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오빠, 오빠, 돈 이슈? 돈 이슈? 돈 이슈? 자, 그러면 첫 번째 돈 이슈를 볼까요? 자,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EU가 밝혔죠. 실제 우크라이나의 국가 특수통신 및 정보보호 서비스 SSSCIP는 러시아의 사이버 전술 22년에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U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1시간 전에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내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 사용자들에 걸쳐서 무차별적인 통신 이용 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했다. 맞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EU 회원국에서도 영향을 줬다고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한 번 입증이 된 셈인데요. 정보 보안은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무단 접근을 막는 사이버 보안 전략을 의미하죠. 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인증받지 않은 사람의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디도스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보안을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인터넷 트래픽에는 다양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 사이트를 접속한 것만으로 나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트래픽 악성 코드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악성 코드가 이 트래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화벽을 가동한다든가 악성 코드를 차단한다든가 우리가 안티 뭐 스파이웨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보안을 인터넷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은 어떤 걸까?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채팅을 주고받으면 이 채팅들이 어디에 쌓여 있겠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죠. 이런 것들을 보안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보안인 거예요. 서버를 보안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있어요. 엔드포인트 보안. 이게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엔드포인트는 쉽게 얘기해서 기기 자체를 보안하는 거예요. PC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내 PC를 아예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막아주는 보안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통신사 그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워크톤 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런 거 자체가 네트워크 보안 쪽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먹통이 된 이유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접속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접속이 안 되는 틈을 타서 뭘 하겠어요? 그 정보들을 막 수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네. 그 영화로만 그게 그렇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보안 쪽에 가까운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안 관련 투자를 대폭적으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늘려가고 있죠. 특히 우리 3대 통신사 있죠? 네, 그 3대 통신사 중에 네네네. 한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깨지면은 뭐 끝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네네. 통신사들의 행보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네네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은행에 가지 않고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또 발달을 해서 생체 인식 한 번에 거래가 가능하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 카드도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이걸로 다 결제하죠. 뭐 그럼. 요즘 공인인증서도 안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간편하고 편리한 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이제 피싱이 요즘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랜섬웨어와 같은 이런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시스템의 결함 혹은 장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위협이 많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범죄나 피해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이 개인정보가 개인 자산인 시대거든요. 이제는 보안 경쟁력, 정말 금융권 뭐 여러 조직들이 갖추어야 할 경쟁력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정보보안 기술도 발전을 거듭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주목받는 보안 기술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보안 기술의 대표 주자는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보안을 한다던가 그리고 양자 기술을 통한 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탁월한 연산 능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양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중첩과 얽힘이에요. 계속 중첩시키고 계속 얽히게 만들어서 복제될 수 없게 그리고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접근을 할 때 체계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사라지는 거야. 다.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신자와 발신자 이외에는 누구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요. 네. 그 저희의 공식성 있잖아요. 너와 내 연결, 우리 너와 내 양자 연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둘만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경석이 형은 안 껴주는 거예요. 껴주는 순간 우리가 들어가면 정보만 이제 주식은 머니가 사라지고 니네 뭐하니 그러면 아, 그럼 다 같이 해체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마블 시리즈 중에 앤트맨이라는 영화 보면 그 왜 맞아 양자물리학 그거 있어. 네, 네. 거기 그게 그 개념이 적용됐다고 그러던데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해킹이 불가능해지는 양자 기술이 지난해 이제 큰 진전을 이뤘고요. 진짜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질 거라는 전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40년도쯤을 도달하게 되면 약 138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 우주라든가 방위 산업 그리고 화학산업,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든가 운송, 뭐 이런 제조, 에너지 이런 모든 분야들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 양자기술 3대 분야인 어떤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통신, 양자센서 이런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국가전략이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자들 모두 이 정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다, 네. 이거. 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홍 전 소장이 선택한 정보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 시간입니다. 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딱 한마디로 우주산업 분야와 양자 암호가 더해졌다. 와. 잠깐만. 야, 진짜 모르겠다. 뭐지? 7월에 과기부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여기에 이미 우주산업 육성사본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이번 사업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 볼 거는 위성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주산업 분야와 양자 암호의 만남. 강력한 힌트 나갔습니다. 홍 전 소장의 정보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 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를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을 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이 머니를 보면서 이게 혹시 투자를 공유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 몫입니다. 정진영? 왕의 남자의 정진영입니다. 나를 웃겨라. 너에게 주식을 알려주겠나. 자, 마지막 우와. 서경석. 네, 반갑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식이 뭐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이 뭐니. 대박 대박. 야 진짜 똑같아요. 아니 근데 성대모사 할 때마다 그 배우의 얼굴이 확 바뀌고 네. 탁 들어오죠. 바뀌어요. 그게 성호 씨 장점이죠. 단순히 소리만 모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본 방송 내용도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세요. 자,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니?